충격량은 상대적으로 크다고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쪼그려 앉는 상태를 일상생활에서 지속적으로 할 때는 그만큼 부담을 무릎에 준다고 볼수 있습니다. 실제 쪼그린 자세가 관절염의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하루 30분 이상 쪼그린 자세로 장기간 생활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무릎 관절염 발생 위험이 1.5배가량 높았다. 관절염의 또 다른 위험 인자는 비만이다. 최근 18kg의 체중 감량에 성공했다는 28살의 전혜민 씨. 그게 옛날 입으시던 바지신가요? 네, 이게 옛날에 입었던 바지예요. 살을 빼기 전까지만 해도 꽉 끼던 바지가 이제 옷 위에 입어도 헐렁할 정도. 주먹 두 개가 들어가고도 남는다. 그렇게 살이 많이 찌셨어요? 네, 많이 뚱뚱했었죠. 이때가 몇 킬로? 이때가 최고, 신랑도 모르거든요, 이 몸무게는요. 근데, 창피한데 90kg까지 나갔었어요. 체중 감량이 가져온 가장 놀라운 변화는 10년간 전 씨를 괴롭히던 무릎 통증이 사라진 것이다. 살을 빼고 나니까 다리가 우선적으로는 안 아파요. 안 아프고, 원래 무릎 아픈 사람들은 허리도 아프고 발목도 아프거든요. 근데 발목도 안 아프고요. 허리도 안 아프고. 정말 신기할 정도로, 예. 일상 생활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네, 정말 좋아요. 얼마 전까진 무릎이 흔들리고 아파서 걷기조차 힘들었다는 전 씨지만 이제 하루에 두세 시간씩을 걸어도 거뜬하다. 체중 감량은 전 씨의 무릎에 어떤 영향을 미친 것일까? 이분이 1999년 17살 때 왔었습니다. 그때 진찰 본 바로서는 무릎에 물이 좀차 있네요. 물이 차 있고 내측 반월상연골 쪽에 통증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누를 때 괜찮으세요? 현재는 붓기나 통증이 모두 사라진 상태. 20kg가량의 체중 힘드시고. 감량만으로 관절의 이상 증상이 개선된 것이다. 20kg라면 쌀한말 정도인데요. 그만큼의 무게를 무릎이 감당해야 될 것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릎뿐만 아니라 척추 이런 데 전부 다 좋은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체중 감소는 관절염의 치료뿐 아니라 예방에도 효과적이다. 한 연구 결과는 체중을 약 5kg가량 감량한 여성들의 경우 퇴행성 관절염 발생 확률이 절반 이상 줄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운동 역시 관절염을 개선하는 좋은 방법이다. 미국 의사협회지에 따르면 60세 이상 무릎 관절염 환자 439명에게 18개월 동안 운동을 하게 한 결과 환자들의 장애 정도나 통증이 개선됐고 육체적 능력 또한 향상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는 4명의 퇴행성 관절염 환자를 통해 실제 운동의 효과를 확인해 보기로 했다. 대상자들은 중증도 이상의 무릎 관절염 환자들이다. 왼쪽 무릎에 심한 골관절염을 앓고 있는 72세의 이응자 씨. 젊은 나이지만 무릎 연골이 손상돼 인공관절 수술까지 고민 중인 54세 이경애 씨. 양쪽 무릎에 연골이 닳아 뼈 사이의 간격이 좁아진 69세 권춘희 씨. 63세 창순옥 씨 역시 무릎에 중증 퇴행성 관절염을 앓고 있는 상태다. 무릎을 잡아주는 대퇴사두근이라는 근육이 있는데 그 근육을 운동을 특히 시작하기 올렸다가 전 운동을 하면 먼저 참가자들의 관절 일반적으로 상태를 점검했다. 설문을 통해 관절의 통증과 뻣뻣함 등을 평가하는 국제 관절염 지수를 측정하고 관절의 가동 범위나 기능, 유연성을 통해 실제 관절 상태를 확인한 뒤 각자 수준에 맞는 가벼운 운동을 처방했다. 최대 근력의 50에서 70% 정도를 권장하는데요. 이제 운동을 뭐늘 하신 분도 있지만 이번에 이제 운동을 새로 시작하신 분도 있기 때문에 그거보다 이제 훨씬 낮춰서 30%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관절의 부상을 막기 위해 해당 부위에 스트레칭을 하는 것으로 운동을 시작한다. 무릎 주변의 근육을 강화하는 근력 운동과 체중이 실리지 않는 실내 자전거로 유산소 운동을 하도록 했다. 그로부터 2주 후,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참가자들은 모두 운동의 효과에 만족했다. 무엇보다도 통증이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많이 안 구부러졌는지 또 구부러졌고 그 아픈 통증이 좀 덜해요. 그래서 좀 기분이 좋아요. 너무 기분이 좋아요. 이런 데가 좀 무릎이 아프고 이랬는데 이걸 계속 했더니 덜한 것 같아요. 지금은 아프지도 않아요. 실제로 네 사람 모두 관절의 통증, 뻣뻣함, 기능적인 수준을 평가하는 관절염 지수가 감소했고 반면 유연성은 증가해서 일상생활을 수행하는 기능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운동을 하신다면 뻣뻣한 정도도 줄일 수 있고요. 그다음에 관절의 운동 범위도 늘릴 수 있고 근육의 양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그 걷거나 하는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데에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골이 닳는 속도도 늦출 수 있기 때문에 골관절염이 진행을 많이 늦출 수가 있습니다. 요즘 건강을 위해서 등산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관절염 환자들에게 가파른 산길은 계단보다도 더 위험한 존재입니다. 높낮이가 불규칙하기 때문에 다리에 어느 정도 힘을 실어야 하는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어떤 음식이 좋다거나 또 무슨 운동을 해야 한다거나 관절염만큼 수많은 속설에 시달리는 질병도 흔치 않을 텐데요. 관절염이 있으면 무조건 쉬어야 한다는 얘기는 사실이 아닙니다. 수영이나 실내 자전거처럼 체중이 실리지 않는 운동이 좋고요. 통증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가볍게 걷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특정한 음식이나 보조식품이 관절염을 낫게 해준다는 것도 속설에 불과합니다. 관절 연골의 주성분이라는 글루코사민조차도 방사선적인 연골 재생 효과가 확인된 바가 없고 통증 제어 효과에 대해서도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관절염은 한 번 걸리면 낫지 않는 병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적당한 치료를 통해서 통증이나 불편 없이 건강한 삶을 즐길 수 있다는 점에서 관절염은 불치의 병이 아닙니다. 집안에만 갇혀서 100세까지 산다면 과연 행복할까요? 우리의 관절을 잘 관리하고 지키는 것, 그것은 행복한 삶의 필수 조건입니다.